자, 첫 곡은 고향역. 두 번째 곡은 고장난 벽시계. 세 번째 곡은 돌아가는 물레방아. 물레방아 도는데. 마지막 곡은 청춘을 돌려다오까지. 네 곡 연달아서 올려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누님들 앉아 계신지 왜 이렇게 서 계세요? 나는 이렇게 누님들이 서 계시면은 마음이 아프더라고. 우리 형님들은 서 계셔도 돼. 왜냐면은 우리 형님들은 다리가 세 개잖아. 근데 우리 누나들은 다리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앉아 계셔. 편하게. 우리 형님들은 다리 세 개니까 서 계셔도 되죠? 자. 그럼 이제 아무쪼록 우리 철탁선임 운전자 찾아주신 여러분들 항상 하시는 일 잘 되시고 건강하시고 만사형통 이루시라는 마음으로 여기 있는 소생이 장군한테 올려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람이 잘하고 박수와 함성! 자, 음악 올리고!
대학교 나오셨나 보네. 저도 일본에 있는 대학교 나왔습니다. 일본 어디 대학교 나왔냐면은 가나마나 대학교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아이고 참 그나저나 우리 누님은 커피 드시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커피 드시는 거 보니까 외국에 친척이 있으신가 봅니다. 네, 저도 미국에 친척이 있어서 커피를 하루에 세 잔씩 마시거든요. 네, 우리 미국에 친척 있으세요? 없어요? 미국에 친척도 없는데 커피 드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제가 단 뭐지? 어? 토요일 밤이 좋아? 아, 그래, 그러면 토요일 밤이 좋아. 그거 제가 이번에는 댄스 타임으로 댄스 타임. 우리 토요일 밤이 좋아라는 노래 아실 겁니다. 그 젊었을 때 그때 그 디스코텍 갔을 때 그 시절을 생각하시면서 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록 일요일이지만 내일이 일요일이라는 생각으로 내일도 쉬는 날이다 이런 생각으로 들으시면 더 이제 기분이 좋아지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잠시만요. 네, 제가 춤을 추면서 토요일은 밤이 좋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참 진짜 저희가 우리 철탁선이 공연단이 장공항에 온 지 거의 한 두 달 정도 다 돼갔는데 우리 두 달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네, 그래서 오늘 마무리 유종의 미 항상 마지막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공연 마지막까지 무사하게 잘 끝내고 그리고 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종의 미는 어떻게 거둬야 된다? 엿을 먹으면 된다. 네,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각설이 마당에는 뭐 유종의 미가 뭐가 있겠어요? 네, 우리 지옥풍마님께서 아, 엿이 다 떨어졌다네. 네, 엿장사 집에 엿이 없네. 어떻게 하냐, 이거. 자, 그래서 우리 젤리. 사실, 엿은 불량식품이야. 우리 또, 품마님들이 손도 안 씻고 막 주물럭주물럭 해갖고, 그 먹으면 배탈 납니다. 식중독 걸려. 그러니까, 포장 예쁘게 돼 있는 거. 공장에서 포장돼갖고 나온 우리 젤리. 젤리를 드시면 돼요. 자, 우리 또 형님 젤리 달라고 지금 만원 들고 계시네. 예. 아유. 네, 젤리. 자, 우리 특히 이제 복분자 젤리 같은 경우는, 네. 남자한테 특히 좋습니다. 남자들한테. 네. 우리 밑에 시동이 잘 안 걸린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네. 복분자 젤리를 꼭 드셔야 돼요. 네. 자, 그럼 이제 토요일은 밤이 좋아. 신나게 한번 올려드리고 분위기가 좋다. 그러면은 우리 또 쿨에 슬퍼지려 하기 전에까지 쭉 올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 저기서 만든 소리 되나? 아 여기 충청도인가? 충청도는 어떻게 해야 되지? 겨 아니요! 대슈? 노래 줘봐요!
가슴 적시는 이것이 내 아름다워. 아쉬움을 두고 떠나가진 바람 고요 이른 밤이 좋아. 모든 연인들이 사랑할 수 있는 고요 이른 밤이 좋아. 이 밤은 영원한 걸 그리움이 흐르는데. 가슴 적시는 이 도시는 아름다워. 아쉬움을 두고 떠나가진 바람 고요 이른 밤이 좋아. 모든 연인들이 사랑할 수 있는 고요 이른 밤이 좋아. 이 밤은 영원한 사랑을 속여가며 웃음 지며 한 걸음.
어때요? 신나시죠? 네. 자, 우리 전국에 있는 각설이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민방위 통지서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각설입니다. 지금 각설이 통틀어서 민방위 통지서 받는 각설이 많지 않거든요. 네. 아이고, 참, 근데 우리 형님은 어떻게 웃는 인상이 이렇게 좋으세요? 아, 진짜, 네네네.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인생이 너무 좋으십니다. 아니, 제가 뭐 이런 걸 바라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아이고, 참, 저, 참, 진짜 이게 또 배우신 분인 줄 제가, 진짜 쌈짓돈인가봐요. 고맙습니다. 꼬기꼬기 네. 접어가지고, 딱 한 장 들어있는 걸 저 주셔도 괜찮은 거예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니, 용돈 좀 많이 좀 주고 그러세요. 집에 가면 주워야 돼. 만 원짜리 하나에. 형님, 참, 인생이 고달프시겠어요. 항상 웃고 살아야 돼. 조금이라도 인상 쓰면 주먹 날라오니까. 네. 아이고, 참, 진짜. 그냥 웃는 게 아니네요. 네. 예? 뭐라고요? 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삼촌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아, 엘리베이터? 그, 박진영.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 사랑을 나누. 이거 아니고? 아, 임영웅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아, 나 그, JYP의 그, 어? 엘리베이터에서 그건가? 그건 줄 알았지. 자,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 하는 동안에, 이제 자꾸 난타할 거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아줌마라는 노래로, 막스의 아줌마라는 노래로다가, 제가 또 이제 자꾸 난타까지 한번 올려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우리 아줌마들이 정말 힘들어요. 그죠? 예. 네, 참,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니잖아. 밖에 나가서 일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경력도 이렇게 인정해주고, 예. 네, 존경받고 이러는데, 우리 아줌마들은 집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도 청소하고 빨래하고, 막 설거지하고, 막 뒤시다거리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네, 그래서, 제 얼마 전에, 우리 또 이제 70 넘은 어떤 여사님께서, 아, 그동안 이제 70평생을 남편 뒷바라지하고 우리 자식들 뒤치다꺼리 하면서 내 인생을 못 살아서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 가는 크루즈 배 있죠. 큰 크루즈 배를 타고 일본으로 쫙 갔는데 갑자기 이제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이제 홀라당 뒤집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서 구조 헬기가 와가지고 밧줄을 쫙 내려주면서 여러분들 부탁이 있습니다. 이 헬기에는 정원이 10명이기 때문에 10분 이상은 탈 수가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고서 딱 했는데 어디 밧줄을 잡았는데 11명이 잡은 거야. 11명이. 근데 그 아줌마 혼자만 여자고 나머지는 다 남자인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헬기 기장이 이 중에서 한 분만 딱 한 분만 손을 놔주시길 바랍니다. 했는데 아무도 안 놓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아줌마가 그래 내가 그동안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평생 희생했는데 내가 이 남자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내가 희생하겠다 하면서 제가 손을 놓겠습니다. 그러자 거기 붙잡고 있던 남자들이 감동 받아가지고 박수 치다가 다 떨어져 죽었대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한번 올려봐 드리겠습니다. 가자. 멜로디 좀 보세요. 엘리베이터. 세월에 내게 떠나요. 저 푸른 하늘 새들처럼 날개를 들고 와야죠. 이리저리 돌아보면서 어느 천년에 내게 떠나요. 어둡기 전에 돌아와요. 빨리빨리빨리요. 내가 너무 큰 나의 사랑아.
될라나 모르겠네요. 네, 우리 옆집이세요? 같이 오신 분이세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갑자기 어떻게 우연히 같이 앉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요. 여기는 혼자 왔다가 둘이 나가기도 하고, 네, 둘이 왔다가 뒤집어보고 싸워가지고 이제 각자 가기도 하고 그런 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분위기 봐가지고 저희 부킹도 시켜드리고, 네, 그러겠습니다. 네. 네, 됐나요? 자, 저희 약속드린 대로 아줌마라는 노래로다가 장구 난타 신나게 한번 올려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이거 혼자서 처음 쳐보는 거거든요. 네, 우리 아름이 분마하고 제 뚜엣으로는 해봤는데 혼자서는 지금 처음 쳐보는 거라서 중간에 좀 버벅대더라도 좀 이해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은 다같이 보람이 잘하고 박수와 감사합니다 합시다. A Brooklyn Bounce remix for the ultimate lead voice. Boom.
어떻게 속이 좀 시원하세요? 네. 아이고 참 진짜 옛날부터 우리 엄마 말 잘 들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엄마 말은 안 들었어도 제가 아빠 말은 잘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빠 말을 너무 잘 듣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각설이가 됐어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은 학문을 잘 닦아야 한단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나서 학문을 엄청 열심히 잘 닦았거든요. 진짜 아. 너무 열심히 닦다가 결국 취직까지 생겼는데 우리 아버지도 참 그냥 아들아 그냥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러면 될 것을 뭔 유식한 척을 하신다고 아들아 학문을 잘 닦아야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학문 닦으면서 허송세월 보내다가 결국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이고 근데 진짜 우리 형님 네 우리 형님 관리하는 누님들이세요? 아 어쩐지 그 형님 능력이 좋으시네. 근데 여자를 두 분씩이나 이렇게 모시고 다니시고 보통 이런 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돈이 많거나 요놈이 좋거나 형님 어떤 거예요? 형님 어떤가? 돈이 많은 거야 아니면 물건이 좋은 거야? 아 둘 다 둘 다? 하, 어쩐지 네 아 근데 물건이 좋은 사람들은 다리를 못 꼬고 앉거든요. 근데 물건이 좋진 않은 것 같아. 다리를 꼴 수 있는 거는 있다는 거는 물건이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 물건이 좋은 사람들은 다리를 못 꼬아.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다 뭐지? 메모 디스크인가? 밥 한번 먹자. 그래요. 자, 저희 그게 장구 치고, 예, 북 치고,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예,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했겠어요? 예, 몇 한 번 팔아먹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엿은 없으니까, 젤리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젤리는 두 개에 만 원이에요, 두 개에 만 원.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특별히, 하나에 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고 사는 게 답이 있더라. 하루하루가 선물인 것을 가지려고 그처럼 봐도 세월 나한테 참 살더라. 속상했던 일 모두 잊어버리고 새벽 보내는 것을
많이 샀다, 젤리든 뭐든 샀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이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엉덩이를 털고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야 또 새로운 사람 받아가지고 또 팔아먹지. 아니 농담이야 농담이야 농담이야. 다시 박수! 자, 박진영 가수님하고 선미 가수님이 같이 이렇게 댄스 막 춤추면서 하는 게 있어요. 네, 그걸 올려드리는데 모르겠어요. 물, 저기 풀무원, 풀무원 생물 한 잔만 내놔줘. 여기 생물 있다. 아니, 생물 아닌데? 예예예! 네. 아, 다섯 개 줬으니까 제가 웬미 디스코 5만원짜리에요. 네, 진짜로 얘도 5만원 받아야지만 보여드리는 공연입니다. 네. 자, 박진영 현미 가수님의 현미가 아니라 현미 선미 가수님의 웬미 디스코 올려드립니다. 차렷! 여기 맞지? 내가 여긴가? 정신없어. 차렷! 정중하게 바칠 거 바치고 경례. 지금도 너 때로 나
100만원씩 그래도 값어치 하는 것 같죠? 아이고, 아까 그 누나가 만났는데. 아, 여기 있구나. 어쩐지, 왜 사람이 바뀌었나 그랬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럼 이제.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고생해준 우리 아르비빠님한테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저 끝나고 이제 바로 나올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제 공연도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또 구창모 가수님의 희나리 일을 다 하실 겁니다. 네. 우리 선글라스 준비해 주시고, 자, 그래도 비록 제가 이렇게 텐트 치고, 몽골 텐트 치고, 길바닥에서 공연하고 있지만, 네, 정말 우리 아버지가 이름만 딱 되면 다 하실 만한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유명하시냐면은 우리 전국 방방 곳곳에 포스터가 다 붙어 있어요. 네, 네, 우리 아버지 네, 뭐 하시는 분이냐면은 네, 지명 수배자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도 구창모 선생의 희나리 그리고 방황까지 연달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잘 보고 박수와 함성! 그 날이 가서
뭐 배우분들보다 연기를 잘하겠습니까? 그죠? 저희는 무조건 가수님들보다 배우님들보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자, 어디 가셔서 우리 각설이를 이렇게 보시더라도 잘한다 이렇게 또 응원해주시고, 네, 또 열심히 한다 싶으시면은 뭐 엿도 하나씩 팔아주시고 그러면은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마지막 곡으로
후로 할까, 후로? 예. 예, 분위기가 너무 처지니까, 우리 조항조 가수님의 후라는 노래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네, 예, 후라는 노래 마지막 곡으로 올려드리면서 저는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누님 어디 가셨어? 아, 소피 보러 가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후!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자. 네가 낯설어져가 영원할 듯한 우리였는데 잘 지내냐는 흔한 안부조차도 물을 수 없는 나는 사람 우연에 이끌려 똑같은 너를 뒤돌아보며 영원했던 사랑이 어떻게 내 가슴에서 그를 집어내 바람 같은 추억 후가 오르면 잊혀져 갈까 감사합니다. 우연에 이끌려 똑같은 너를 뒤돌아보면 영원했던 사랑이 어떻게 내 가슴에서 끄집어낸 바람 같은 추억 후가 오르면 잊혀져 갈까 사랑했었다 너만 사랑했었다 나는 다시 앵콜도 해주시고, 네.